자, 오늘은 수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할 때 수미가 자리 잡는데 한번 잡아봐. 수비 자리 한번 잡아봐. 수비 자리? 이쪽 코트에서 거기서 잡아? 수비할 때? 여기 있으면 여기 잡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이드로 가는 거 잘 치네? 오씨. 잼TV 너랑 비슷한 급수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가 수비를 잘한다고 생각해? 네, 그래도 평범하다고는 생각해요.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조금. 좀 더 왼쪽으로 붙어야 돼. 위치부터. 그러니까 오른발을 앞에다 두라는 건 아니고 단식 라인에서 어깨만큼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렇지, 그렇지. 이쪽에 붙어야 돼. 받기만 하는 거는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수비가 중요해. 상대방이 움직이면서 쳐야지 공격 전환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노터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붙는 이유가 뭐냐면 대각선을 치기 좋아. 이쪽으로요? 그렇지, 그렇지. 네가 코트의 가운데 쪽으로 가봐. 가운데 쪽으로. 그렇지. 여기서 직선공을 대각으로 치려고 한번 해봐. 네가 몸을 그렇게 움직이면서 쳐야 되잖아. 네. 근데 붙어 있어봐. 그러면 빨리 오는 공을 바로 칠 수 있지. 어차피 공이 직선으로 올라갔으면 여기서 때리잖아. 여기서 때리면 저기 대각까지 가는 시간은 아무래도 길어. 그렇고 내 파트너 거잖아.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직선으로 오는 공과 네 몸 쪽으로 오는 공을 대각선으로 칠 수 있게 포지션을 잡는 게 중요해. 그럼 이만큼은 이 사람 건가요? 그쵸. 내 파트너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쳐야 될 구간은 여기. 그 다음에 몸쪽. 그치? 한 요 정도까지 치면 되고 그거보다 이제 더 벗어나는 공은 내 파트너가 치는 게 좋아. 너가 치는 것보다 너 파트너가 치는 게 또 대각선으로 치기가 좋거든. 그럼 파트너도 이쪽으로 붙어줘야 되는 거지? 붙어야지. 많이 안 붙으면 공이 빠져나가겠지, 가운데로. 그래서 그 공간을 내 파트너가 메꿔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는 이 라인에 많이 붙어있는 게 좋아. 근데 너무 많이 붙으면 또 안 좋겠지? 내가 아까 말한 위치, 이 라인에서 한 요 정도? 한 발자국? 이렇게 가서 한 요 정도? 그치. 그 정도에 있으면 대각선으로 치기가 좋지, 공을. 포지션을 잡았으면 무릎 높이가 중요해. 무릎은 무조건 구부려야 돼. 난 키가 작아서 낮추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반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아주 살짝 구부리는 게 중요하지. 근데 키가 크면 아무래도 많이 내려가야겠지. 무릎도 많이 구부려야 되고 상체도 많이 숙여야겠지. 근데 이제 수이미처럼 키가 적당한 친구들은 적당한 친구들은 무릎만 살짝 구부려도 이제 내 눈높이가 아무래도 네트 눈높이로 가잖아. 살짝만 구부려주면 되지. 수비는 사실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유리해. 유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 드라이브나 뭐 수비할 때는 아무래도 키 작은 사람이 좀 유리하지. 근데 무릎 살짝 구부리고 너무 많이 구부렸다. 그냥 그 정도만. 반동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만. 다리 위치는 어떻게 해, 지금? 오른발이 조금 앞에?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줬던 거. 이렇게. 그렇게 다리가 움직이면서? 네. 일단은 지금은 오른발을 앞에다가 그렇게 살짝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수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많이 깊이 들어가서 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비를 우리가 좀 더 잘하게 되면 다리 위치가 또 중요해지거든.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그 포지션이 딱 좋은 것 같아. 살짝 무릎 구부리고. 그치.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놔요? 좀 더 잘 치는 사람들. 잘 치는 사람들은? 나 같은 경우는 오른발을 뒤로 빼지. 이렇게요? 그렇지. 많이 빼지. 이유를 설명해주면 내가 오른발 뒤로 빼놓잖아. 네. 빼놓으면 이 공간이 생겨서 이쪽에 있는 공들을 내가 백으로 다 칠 수 있는 거지. 근데 백이 약하잖아. 이걸 백으로 치면은 약해가지고 공이 밀리는구나. 밀려서 힘이 없어. 이거 연습이 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발을 뒤로 빼고 수비하면 좋지. 언제쯤 뺄 수 있을까요? 그건 생각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초로 오른발을 움직이면서 직선 드라이브 치는 거 먼저 한번 해보자. 네. 자, 박자가 중요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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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봐봐. 지금 잘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 다리가 너무 앞뒤로 많이 움직여.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잔 말이야. 박자 맞추기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 타, 타,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짧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무 따라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많이 앞뒤로, 그렇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한번 해보자, 다시. 더 짧게. 그렇지. 지금도 커. 더 짧게, 더 짧게. 죄송해요. 지금 왼발이 붙어 있단 말이야. 왼발이 같이 움직여요. 치고 나서. 같이 움직여야지. 봐봐, 지금 오른발이 뒤로 가버리잖아, 지금. 봐봐, 쳤으면 거의 그 자리야. 딱. 근데 스윙이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뒤로 가버려. 그게 아니라, 치고. 그렇지. 조금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왼발도 같이 움직이고. 다시. 또 많이 나온다. 짧게. 그렇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좋은 줄 아는데 공도 빨리 오잖아, 스매싱은. 공이 빨리 오는데 나도 가. 그러면은 공이 두 배로 빨리 느껴지는 거지. 나도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딛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 그게 사실 현실적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하는 줄 알아? 이거 왜 하는 거야? 딱 맞추고 더 세게. 박자? 타격감이기. 타격감? 하나. 아, 약간 공을 칠 때 무게를 실어서 치는 느낌? 네. 나는 이걸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상대방이 치는 박자에 약간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다가 상대방이 들어오면 이 박자에 딱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박자가 중요해. 사실 상대방한테 완전히 찬스를 줬어. 절대 이 오른발이 나가면서 칠 수가 없어. 공이 많이 짧았단 말이야. 그러면 붙여놓고 쳐야 돼, 다리를. 나가면서 절대 못 쳐. 빨리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가는 이거는 공을 길게 해주면 상대방이 드롭도 많이 놓잖아. 그럴 때 약간 이 박자를 맞춰야지 내가 상대방 드롭을 대처할 수가 있지, 차고 나가가지고. 물론 수미가 얘기한 대로 들어가면서 치면은 공을 강하게 칠 수도 있고 무게를 실어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대방 치는 박자에 맞춰서 앞으로 들어가는 효과를 또 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타이밍을 맞추는데도 오른발이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공을 주다가 한 번씩 앞에 짧게 떨어뜨려 줄 거야. 그러면 오른발 타이밍이 나와서 차고 나오는 거야. 스텝 한번 해봐. 공 없이 오른발 이제 박자 맞추는.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른발을 그렇게 쓰는 거야. 어렵니? 네. 봐봐. 다시 해봐. 하나, 여기서 천천히 하나 치고 준비잖아. 또 그 다음에 하나 치고 준비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하나 칠 때 이게 나가잖아. 네. 이 나갈 때 딴 하나, 둘. 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 우리가 근데 가만히 서 있다가 나가게 되면 앞으로 넘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아무래도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이 오른발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항상 공을 칠 때 이렇게 나갔잖아, 살짝씩. 네. 타이밍에 땅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한번 해봐. 죄송해요. 몸치라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수임 씨한테 몸치라고 하지 말라고. 당. 오, 그렇지. 긴장하지 말고. 네. 괜찮아. 편집해줄게. 다시. 이상한데? 수임 언니. 수비하면서 전진 스텝까지 하는 게 어려웠어? 제가 몸치라서 치고 나가고 이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수비하는 거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뭔가 레슨 받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안 받은 느낌?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